야, 오늘 고기는 죽였어. 사운드 좋았어. 어? 야, 빨리 정리해.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. 야, 좋았어? 응? 놀랐어? 야, 당연히 놀라지. 아, 여기. 고마워. 어떻게 잘 지냈어? 한국 들어온 거야? 한국 들어온 지는 한참 됐어. 아, 오, 진짜 오랜만이다. 그러게. 멋있어졌네. 야, 너도 뭐 그대로다야. 나? 나 많이 늙었지. 아니야, 예전하고 똑같아. 거짓말도 늘었네. 아닌데. 아, 진짜 오랜만이네. 그러게. 나너 인터넷에 뜬거 봤다? 너 앨범도 샀어. 그래? 고마워. 나너 1호 팬이잖아. 맞다. 맞아. 그랬었지, 맞다. 나 이만 가볼게. 야, 왜? 저 오랜만에 봤는데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지. 아니야, 나 밖에 기다리고 있어. 아, 누가 같이 온 거야? 남편. 아, 형, 빨리 악기 챙겨. 그래. 그럼 가봐. 응. 갈게.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나를 얼마나 원망했을까? 오죽했으면 도망치듯 떠났을까? 미안해. 미안했어. 그땐 너무 어렸고, 너가 실망할까봐 무서웠다고 변명할게. 나 유학 갔던 거 아니야. 계속 한국에 있었어. 근데 나 정말 이곳을 너무 떠나버리고 싶었거든. 매일같이 돈 때문에 싸우는 부모님도 보기 싫고, 그 불똥이 나한테 튀는 날엔 정말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 싫었어. 그래서 선택한 거야. 내게 필요한 사람.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안정감으로 날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.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같은. 그런데 이상하지? 모든 게 전부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데, 분명 그런데.